초활용 단어의 어린이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1분썰 보통 사람하고 성공한 사람하고 차이점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고, 자 일단 오늘 할 거 얘기할게요. 오늘 할 거는 뭐냐? 자, 어떤 사람은 이상을 쫓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쫓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상을 쫓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쫓는다. 자, 성공하는 사람이 이상을 쫓을까 현실을 쫓을까? 보통 사람이 이상을 쫓을까 현실을 쫓을까?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실패할 때 좀 이상을 쫓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뭔가 팩트에 기초한 게 아니라 자기 상상,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나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상상만 하는 거지. 이상을 쫓다가 망. 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이미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실제로 어떤 평가를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고객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실의 기초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게임 만들 때 왜 실패하냐면, 나중에 인터넷에 칸돌이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칸돌이 게임 좀 나올 텐데, 이게 왜 실패했냐, 선생님이 내가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거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좀 필요할 거야 하고 막 게임을 만들었어. 학원에다 팔으려고. 근데 실제로 가서 다 만들고 나서 다 만들었어. 이제 막 수천만 원 돈 투자하고 막 그래. 가서 팔아봤어. 하나도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랬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는 이건 게임도 아니고 학습도 아니고 애매한 거지, 이러지 않았나. 근데 그 옛날에 애니팡인가 그 개발하신 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항상 개발하는 중간중간에 그 시장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받았다 그래요. 야,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고 어떠냐, 여기까지 만들고 어떠냐. 중간중간에 계속 수정하면서 하는 거지. 현실의 기초에서 서비스를 차근차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칸돌이야, 비운의 게임이야. 선생님이 만든 게임은 내 머릿속에서 상상했어, 맨날. 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막 개발자하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막 특허 내고. 근데 나중에 시장에 딱 내놓고, 다 만들어서 딱 내놓고 봤더니, 아, 이거 하나도 안 팔리네. 그때 와서 어떻게 해? 다시 이걸 소스를 다 뒤집을 수도 없는 거고. 다 이미 만들었는데. 아, 그냥 이거는 뭔가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게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도 안 쓰니까 이건 뭐 그냥 그냥 공중으로 피웅 날아가더라고. 갑자기 돈이. 조심하세요 여러분. 항상 현실의 기초에서 현장, 그리고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기초에서 만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총알용 단어는 고객들의 의견이 반영돼 있고 고객들의 기초에서 만들었지. 선생님이 그때 실패하고 나서, 왜냐면 그 내가 생각한 다음에 계속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현실에 기초했고 고객들의 의견에 기초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했고, 자 드디어 중3 33강 총알용 단어 중3 33강 되겠습니다. 자, 33강하고 이게 지금 원래 처음에 선생님이 33강까지 만들었었고, 나중에 어떤 뭐 교재 같은 거 하면서 단어 좀 추가해가지고 이제 34, 5, 6이 나온 거거든요. 4, 5, 6, 7이. 근데 그 뒤쪽에는 약간 안 되니까 합쳐서 할 수 있는 건 합쳐서 할게요. 자, 메모리는 이 메모. 선생님들 이제 메모 같은 거 자주 하는데, 메모에 대해서 기억하다. 페어는, 페어. 투 페어, 쓰리 페어. 이거 알지? 페어가 어떤 한 쌍을 뜻하는 거지, 한 쌍. 메디슨은 메디컬이 의학이니까 약국에서 준 약. 어보이드는 이 보이가 소년이 나쁜 놈들이야. 배드보이야, 불리스야. 그래서 나쁜 소년들을 피하다. 억셉트는 선물을 줬어. 선물을 줬는데 하나 주니까 안 받다가, 야 선물 세트야. 명품 백하고 외제차하고 선물 세트 떡하니 줬더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쓱 받는 거지. 받아들이다. 자, 메모리는 메모를 기억하다. 페어는 투 페어가 한 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디슨은 메디컬, 의학에서 주는 약. 어보이드는 보이, 나쁜 소년들을 피하다. 억셉트는 선물 세트를 받다 되겠습니다. 필은 리필하는 거지. 콜라 마실 때 그 KFC인가? 리필 해주냐? 그래서 리필 다시 채우는 거고, 익스페리먼트는 엑스포에서 뭔가 과학적인 실험하다. 어포인트먼트는 포인트가 가리키다는 거. 날짜를 딱 가리키면서 뭐 한 거야? 약속. 그 다음에 리저브는 다시 서비스를
나중에 사용하려고 다시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예약한 거야. 그러니까 프리저브는 미리 서비스를 보완한 거고 컨서브도 함께 서비스를 너무 잘해가지고 보존한 건데 이 리저브는 다시 쓰려고 나중에 다시 쓰려고 뭐 한 거다? 예약한 거다. 그래서 그 예약하다가 make a reservation 이제 make reservation 하면 예약하다가 되는 거고 리저브는 따로 떼어두다 예약하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ise는 태양이 뜨는 거 떠오르다. 자, fill은 refill에서 채우다. experiment는 expo에서 실험. appointment는 포인트. 딱! 나 100점 맞을 거야! 그러면서 약속. reserve는 나중에 다시 사용하려고 예약 따로 떼어두다. rise는 sunrise. 태양이 뜨는 게 되겠습니다. sip는 sip. 셰프라고 생각해, 셰프. 셰프의 레시피를 도둑질한 거지. 셰프의 레시피를 도둑질한 도둑. 엘리먼트는 엘리멘트리가 초등학이잖아. 초등처럼 아주 기초적인 성분. 스트레인지는 전자레인지. 레인지가 이상한 거야. 막 삑삑삑삑 소리 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는 크리에이티브. 선생님처럼 창의적이잖아.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창조하다. 총알형 단어 연결학습법을 창조했지. 특허도 출원했어. 이펙트는 사운드 이펙트 효과. 이거 뺏기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저작권도 등록해놓고 특허도 출원해놓고 중소기업청에 기술 임치도 다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풀 거야.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100만 영포자들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좀 유명해진 다음에 대신. 시프는 셰프, 레시피, 도둑. 엘리먼트는 엘리먼트리 초등학교 스쿨, 초등학생들의 초등학교처럼 기초적인 성분. 스트레인지는 전자레인지 이상. 크리에이트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창조하다. 이펙트는 사운드 이펙트, 소리, 효과 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 메모리, 메모, 기억, 페어, 한, 쌍, 메디슨, 약, 어보이드, 보이, 소년, 피하다, 선물 세트, 받다, 리필에서 채우다, 엑스포, 실험, 포인트, 가리키면서 점수, 리저브는 따로 떼어둬서 예약, 아, 이거 점수에서 점수를 받겠다고 약속, 어포인트먼트는, 그 다음에 라이즈는 태양이 퓨욱 뜨는 거니까 뜨다. 시프는 봐, 이거 몇 개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 그래. 시프는 셰프의 도둑. 엘리멘트는 기초적인 요소. 전자레인지 이상.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사람이 만들다. 이펙티브는 사운드 이펙트. 34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다른 책에서 보면 선생님이 이제 추가한 거거든. 키친은 치킨이라고 생각해. 치킨. 치킨을 만드는 치킨. 꼬꼬닥꼬꼬 치킨 요리를 하는 부업. 쿡은 쿠키. 쿠키를 요리하다 또는 요리사도 되고. 이 쿠커가 붙으면 ER이 붙으면 이게 조리 기구가 되지. 다 알지? 베이크는 베이커리에서 굽다. 베이커리는 빵집. 팔로워는 팔로워. 그 페북의 팔로워들이 따라가다. 키친, 부업, 요리, 요리사, 베이크, 굽다, 베이커리, 빵, 팔로워, 따르다. 리브는 이거 러브라 그랬지. 러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지만 떠나다. 샌드는 샌드. 편지를 보냈는데 샌드 레터. 편지 보냈는데 거기에 우리 추억에 담긴 모래. 이게 A가 샌드 하면 모래니까 모래를 담아가지고 휙 보냈더니 에이 뭐야 이거 씨. 이렇게 됐겠지. 샌드 보내다. 기브 샌드 티치 쇼 텔. 이거 사용시 동사지. 기브 샌드 티치 쇼 텔. 수요 동사. 얘한테 이걸 보내다 이거지. almost는 most가 거의니까 거의. 그 다음에 all이 이제 전체니까. 팰리스는 타워 팰리스 같은 궁전. 뮤지엄은 뮤직. 약간 조금 겹치는 게 좀 있네. 그죠? 앞에 나왔던 건데 선생님이 이거 책 보면서 추가할 때 이게 헷갈렸나 봐. leave 떠나다. 근데 뭐 반복되는 거 좋은 거예요. love 사랑하는 사람 떠나다. send 모래를 그냥 담아서 보내다. almost는 거의 끝까지니까 거의. 타워 팰리스 궁전, 뮤지엄, 뮤직, 박물관 되겠습니다. 컨트리는 트리, 함께 나무를 보호하는 나라. 클라임은 클라우드, 구름까지 오르다. 콜렉트는 콜렉션, 선생님이 자동차 수집한다 그랬지? 포르쉐하고 람보르기니하고 몇 대 있어? 한 열 대 있어. 콜렉트, 수집. 바로는 바로 빌리는 거야. 랜드는 빌려주는 거고 땅 빌려주는 거고 바로는 그냥 바로 빌리는 거고. 인섹트는 이거 인서트라고 생각해. 인서트는 뭔가 집어넣는 거거든.
곤충을 그 곤충 상자에 이렇게 insert 집어넣을 수 있는 집어넣어서 키우는 곤충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country 함께 나무를 보호하는 나라, 그 다음에 climb 오르다, 구름까지 오르다, collection 자동차 컬렉션을 모으다, 바로는 바로바로 빌리다, insect는 insert 뭔가 삽입해서 키우는 곤충 되겠습니다. century는 이게 지금 마지막 같은데? century? 그 century 클럽에 가입한다 그러지, 100경기 뛰고 나서. 이 century가 그래서 1세기, 100년이에요 그래서 century는 1세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 이거 만약에 너네가 century 클럽 모르면은 매출이라고 생각해. 매출이, 매출이알이 100년마다 한 번씩 깨어났어. 매추리알이 100년 만에 부화됐어. 그래서 매추리알이 1세기 걸린 거지, 100년. 사우스는 사운드, 소리가 시끄럽잖아, 남쪽, 남한. 그래서 남쪽. 인벤트는 텐트 발명, 샤우트는 샤우팅해서 소리치다, 배틀은 배타고 전투 되겠습니다. 센추리는 매추리알이 부화됐어. 몇 년 만에? 센추리, 100년 만에. 사우스는 남쪽에서 소리, 인벤트는 텐트 발명, 샤우트는 샤우트, 샤우팅 창법으로 소리치다, 배틀은 배타고 전투. 자, 그럼 끝이네. 키친, 치킨 먹어야 되는 부엌, 쿡, 요리사, 요리, 베이크, 빵을 굽다, 빵, 팔로워들이 따르다, 리브, 러브, 사랑을, 사람을 남기다, 떠나다, 샌드, 모래, 보내다, 올모스트, 거의, 타워 팰리스, 궁전, 뮤지엄, 박, 박물관. 컨트리? 트리, 컨트리, 나라 또는 시골도 되지. 나무를 지키는 시골. 클라임은 클라우드, 구름까지 오르다. 컬렉트는 선생님 자동차 컬렉션 모으다. 바로는 바로바로 빌리다. 인섹트는 또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 아니야? 뻥이에요, 뻥. 어? 지금 한 10년 된 차 지금 아직도 타고 있어. 바로는 바로바로 빌리다. 인섹트는 인서트 뭔가 집어넣어서 곤충. 센츄리는 센츄리 클럽 또는 메추리, 메추리알 생각해. 100년 동안, 100년 만에 발견된 메추리알이야. 사우스는 남쪽, 그 다음에 인벤트는 텐트 발명, 샤우트는 샤우팅 소리치다, 배트는 배타고 전투 되겠습니다. 어이 뭐야, 또 있네? 34가? 뭐야, 몇 번까지야? 아 여기 25까지네, 25까지. 브레이브는 이것도 했었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용형이 만든 기획사, 용감한. 그 다음에 클라크는 클락이 생각해, 클라크. 시계를 파는 점원. 터프는 터프해. 어? 막 문신. 요즘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터프해. 아, 그때 옛날에 그 무슨 애견 카페에 갔는데, 어? 애견 막 귀엽잖아요. 조그만 고양이 있고. 근데 문신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뚝 왔어. 근데 옷이 똑같아. 이렇게 파져가지고 문신 잘 보이게. 근데 좀 있다가 비슷한 문신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또 온 거야. 둘이. 아, 좀 웃겼어, 그때. 터프한 사람이 거친. 커프는 커피, 커피 마시다가 기침하다. 매러는 what's the matter 할 때 문제도 되고 중요한 뭐 물질도 되고. 이제 동사로 쓰면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일단은 뭐 문제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나 물질. 근데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문제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사로 쓰면은 it's matter, it matters 하면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Brave Entertainment 용형. 클러크, 클락, 시계를 파는 점원. 터프는 터프한 사람, 거친 사람. 커프는 커피 마시다가 기침. 매러는 매터. What's the matter? 뭐야, 문제야. 문제지, 문제. 자, 브레이브 용형, 용감한, 클러크, 시계, 점원, 터프한 사람, 거친, 커피 마시다가 기침. matter. What's the matter? No problem. 문제는, 단어는 문제가 아니야. No problem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초안 영단어 수고하셨고요. 단어는 걱정하지도, 공부하지도, 고민하지도 말라.